미국 스포츠카 메이커 헤네시 헤너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기록에 도전한다. 6mph 약 427kmh를 주차하며 세계 최고속 기록을 수립하자 부가티가 곧 베이론 SS를 앞세워 267. 자존심이 상한 헤네시가 케네디 공항에서 베놈 직티로 270mph 434. 기네스는 최고속의 공식 기록을 왕복의 평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부가티의 최신작인 시론의 최고속은 261mph 약 420kmh에서 제한되고 이를 해제할 경우 290mph 약 467 이름에서 풍기듯 베놈 F5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라렌처럼 프런트 오버행을 길게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퍼와 옆구리에 카본 립을 붙였고 트렁크 끝과 엉덩이 아래엔 각각 스포일러와 디퓨저를 심었다. 루프의 끝과 트렁크의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운전석이 아래로 주저앉았다.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 안에는 원자로만큼이나 폭발적인 파워트레인을 품었다. 쉐보레 엔진을 가져와 손본 7.01 V8 트윈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520마력을 내고 싱글 클러치 반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룬다. 출력은 부가티 시론과 비슷한데 무게는 거의 500kg이나 가볍다. 덕분에 순발력이 뛰어나다. 단 2초면 시속 97km 5초 가까이 빠르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서 헤네시 스페셜 비클 헤네시 스페셜 비클즈이란 자회사를 설립했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에어로 다이내믹 패키지 역시 이곳의 작품. 그에 따라 이 주인공은 미국에서 개발하고 미국에서 만드는 하이퍼카다. 최고 시속 300mph 약 483kmh에 도전하는 헤네시 베놈 F5는 올 하반기에 등장한다.